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10월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캄보디아의 전통 명절인 푸춘번. 조상들의 영혼이 좋은 데 가기를 열망하며 15일간 많은 절들을 찾아다니며 9대까지를 기리는 제사 의식. 이 기간에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에서 약 3시간 떨어져 있는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깜보시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쉬운 것 같으나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 그러나 저희들은 귀한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하러 가는 날 비가 좀 많이 왔더니 학교 앞에 홍수가 났네요. 새로 개척한 푸띠아 목사님 교회 근처에서 한 학기 동안 전도했는데 점점 부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학생들 체플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외부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거의 20년이 넘는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증인으로 서주셨습니다. 우리 BA 학생들도 설교학을 배우며 실제 설교를 시작했고 자신들 순서가 오는 전날에는 잠을 설쳤다고 하네요. 음악 공부 처음 해보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10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는 사역에 많은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